아이돌이죠. 쿤박의 전세계 아이돌 버드리 공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쿤박의 여러분들과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의자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의자 쪽에 앉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 안녁하세요. 혁신을 이루고. 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폐막식이 진행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자, 쿤박의 정말 아이돌 아주 그냥 상큼하신 분들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곧 공연까지 들어갑니다. 폐막식 진행에도 그렇고요. 모든 진행에는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박수는 건강이 좋아지고요. 함성은요, 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는 함성도 크게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에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크게 해서 시작할게요. 저 앞에 셋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폐막식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서도요, 네, 폐막식이 끝나더라도, 네, 우리 박노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산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또 예산 사과도, 네, 하나씩 또 구입하셔서 집에서 또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래서 예산 사과가 나왔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냥 가시는 길목에서도 우리 예산 사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저도 이렇게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네,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었는데요. 정말. 멋진 모습, 그리고 멋지게 참여해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더욱더 신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12일간 주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무신님으로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천년수에 가진 문화관광의 고장, 향기가 가득한 예산을 만들어 가고 계신 환성봉 예산 구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시면 환상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일기예보가 오늘은 매우 춥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마무리하는 폐막식 정말로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날 개막해서 열흘간 펼쳐졌던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산림문화 박람회, 온천 국가축제 이제 모두 마무리하려 합니다. 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우리 황성호 예산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개뿔이나 좀 내 소개를 못 들어지게 할 줄 알았더니 윤병하고 그냥 올라가라고 그래. 아 진짜 저 팔려왔구나. 나 그리고 안 올라오고 저기 서 있었잖아 나 지금. 근데 나보고 그냥 올라가래. 그래갖고 아무튼 저 한 걱정 했습니다. 예산 여기 오늘 덕산 우리 축제 온천 축제에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소문이 들어갔고 나 개뿔이는 안 가려고 그랬네. 그치? 어떻게 내가 온다고 거? 지금 나 보려고 다 오신 거죠? 예! 그러지? 예! 나 보려고 오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시오. 거지 그럼 하고 있네 지랄하고 와서 본 게 내가 있는 건데 뭘 그려. 그래도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 나는 원래 바닥에서 하는 체질인데 이런 땅바닥에서 이렇게 해야 돼. 어우 무슨 꽃다발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꽃으로 주지 말고 지랄하고 돈으로 줘. 돈으로 그냥 그냥 그래. 개뿔이 꽃도 겁나게 많은데 뭐 꽃으로 주지 말고 내 자체가 꽃이야. 내가 자체가
그냥 웃자고 한 입소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뭐 거지한테 이러고 껐다고 할까요? 주시고 근데 아유 안에 아무것도 없어? 에라이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예산 예산하면은 저도 올해 빼고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추석맞이 한가위 축제 때 예산에 자 추석을 함께 보냈던 곳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저희 사랑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제가 지금 한평에서 국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다 팽개치고 여기 왔네.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내가 없다고 지금 개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난 가갖고 마다 뒤지지 않으려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산 예산에 또 와가지고 또 우리 군수님 아시죠? 네. 예산 군수님 우리 예산 군수님 이름이 아주 정감 있고 토속적이십니다. 우리 선봉 오빠 우리 선봉 오빠 황 선봉이 오빠 아주 아까도 아우 그래도 이렇게 높으신 분이 직접 저에게 오셔갖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해주시고 저는 오늘 정말 죽어도 여한이었고 가문의 영광이고 오늘 꼭 우리 치부책에 써놓으라네. 어디 가서 이렇게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저한테 인사를 다 해주시고 우리 여기 선봉이 오빠 어디 있어? 선봉이 오빠 고맙습니다. 그진게 이렇게 선봉이 오빠라 그러지 안 그러면 맞아 뒤지네. 그러니까 거지 지갑이 참 좋은 거요. 좋긴 좋은데 지랄하고 햇빛이 맞박을 때려갖고 불단 갖다 짓던데 그래도 가을 햇볕은 괜찮은 거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봄 햇볕에선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볕에선 거시기 누구야 딸내미를 내보내라고 가을 햇볕은 그리고 내가 좀 아직 덜 자랐어요. 햇빛을 받아갖고 쑥쑥 자랄라고. 그래도 너무하네 지랄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했어야 되는 거고. 아무튼간에 우리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덕산 온천 축제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우리 또 예산하면은 또 사과가 유명하죠. 여기 보니까는 국가대표도 예산 사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또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우리 또 그냥 보고 하려네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있은 게 자 황새공원이 있습니다. 황새공원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전국 최고 면적을 자랑하는 우리 또 아름다운 또 예당화가 있는 그렇습니다. 예당호 아시죠? 예.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어우 많으시네. 또 예산 사과 드셔보신 분. 거짓부렁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엿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자 예산이 정말 적으면 적지만은 정말 그 전통과 정말 자랑거리는 엄청 많은 곳이 예산입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덕창 우리 덕천 우리 또 덕서 덕서 한국에 많이 주니까 제 테이블이 나는데 막 꼬리를 치고 또 우리 오다 보니까 또 수덕사도 있습니다. 수덕사 그죠? 야 유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곳이 나도 이제 이 생활 접으면은 머리 깎고 수덕사나 들어가려고 그래. 수덕사의 여승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수덕사의 여승은 이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아무튼 자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래도 한 시간여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또 귀때기 눈때기를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까 저기서 그랬어요. 우리 군수님 이름 잘못 외우면 한번 패 죽여버린다고. 나 그래갖고 나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죽겠어. 우리 선봉이 오빠. 우리 선봉이 오빠. 오빠, 나 있을 때까지 있을 거죠? 중간에 가실란가?
아, 가셔도 괜찮아요. 바쁘신데. 나란히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그 집 오느라고 한참 있으면 안 되네. 또 가뜩이나 요즘 또 나라가 어수선한데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 한 쪽도 그냥 받지 마십시오. 아셨죠? 나한테는 괜찮아. 나는 맞춰도 괜찮아.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우리 버드리가 새로운 곡을 자 신곡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첫 스타트로 자 여러분들에게 자 제 노래를 인사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신나게 한번 자 버드리가 왜 버드린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저는 시작하기 전에 뼈대 있는 가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란 년이라 이해를 갖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력 태극 박수의 경례. 말도 우리 앵콜은 하나도 없네 지나가고. 어머 뭐 이런 걸 주세요. 어머 어머 감사해요. 오빠 오빠 고마워. 사랑하네. 아이고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우 고마워. 어 오늘 괜찮은 스커트를 겁나게 많네. 야. 오늘 어우 예상 무 좋네. 대표님 여기 오늘 여기 축제 언제까지요? 오늘까지요? 대표님 진작 좀 부르지. 나 한 평 안 갈라네. 나 여기 있을라네. 여기 훨씬 물이 좋구만. 어? 아이고 여기 있는 것들 옆 하나 쓰면 돈이 얼마야 지랄하고. 천성은 못 성인다니까. 그래서 이게 딱 문제. 자 우리 예산 오신 분들 혹시 가운데. 버드리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버드리를 모르신다. 그 다 알아요 저를? 정말이요? 어머나 세상에. 야, 어우 이년에 그렇게 대단한 연인가 없어. 하기는 우리 선봉이 오빠도 날 좋아하는데 뭐. 우리 선봉이 오빠를 위해서 오라버니 한번 해드릴라네. 개인적으로 우리 선봉이 오빠를 위해서 나온다. 아니 뭘 그런 아니 안 써도 아 그렇게 많이 아유 아이고 나는 참 저렇게 멋있게까지 자고 내가 저번에 우리 여기 저기 어디야 저기 어제 그저께 한평 군수님이 오셨어요. 나 공연하는데 아 근데 그분도 참 멋있더라고. 근데 참 노래하고 내가 이렇게 막 칭찬을 하시니까 그 군수님 20만원 주고 가더라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런 거야. 이거는 우리 자 우리 예상 우리 군수님에게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바치는 노래입니다. 오빠 앙앙앙 앙, 앙. 가자 뮤직 큐. 잘만 길러 싶다는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품이 있으신데 그래도 이 그진현이 농담을 하는데도 웃어주면서 받아주세요. 우리 선봉이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뭐 부르면 부를수록 그냥 청감이 가는 그 시기 이름이세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생활을 안 해서 무당을 했을 년인데 다 아픈 게 이 이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이름을 안 했다 그러면 박수를 주셨네. 이름이 참 좋으신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즐거우세요. 네. 거기는 음악 소리 잘 들려요? 네.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근데 개뿔은 여기는 하나도 안 들려. 그래갖고 막 그저기 힘든데 그래도 자 그럼 보릿고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보릿고개 아시죠 이 노래? 네. 자 아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보니까 요쪽 야 시시시 잠깐 있어봐. 요쪽이 물이 좋네. 요쪽은 개뿔이랑 뭐 그냥 영생비만 모여갖고 집구석에 우한들 있는가? 아 여기 자 박수 한번 자 여기 박수 잘하시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셔? 이 그지를 부려먹을 줄 아는 방법 잘한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해봐. 그러면 이 년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 혼자 오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스까지 다 받는 년이요. 뭘, 그 TV에서 못 봐셔? 나 홀딱 벗고 스트릿으로 하는 거? 지금 볼 게 없어 보이지? 벗어봐. 볼 게 허블나게 많은 년이요, 내가. 내가 이따 기분 좋으면 내가 스트릿쇼도 하려니까. 우리 근수님 꼭 보고 가세요. 가자! 보릿고개!
점점 힘들어지네. 아이고 나 이참 오니까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그 시기네. 야 여러분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인연은 어떻게 된다 뒤져간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자 여러분들 눈구녕 귀구녕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허벌나게 아주 그냥 이제부터 어머 군영이랑 군영이서 이제 국물이 셀라 그러고 저놈의 햇볕은 가지를 않고 그대로 저기 앉아져 있고 그 시기 헌게. 자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네. 버디를 한다면 유튜브를 보고 야 이 노래는 정말 들어보고 싶다. 어겼어. 그 내가 알아서 할라네. 내가 알아서 그냥. 그지마. 그지마. 아, 알았어. 이것저것 다 해줄라네. 아이고 뭘 이런 걸 주세요. 안 주셔도 되네. 아우 고맙습니다 오빠. 아우 이거 다 주신 분들이 다 수컷 아니야 수컷. 아이고 진짜. 내 이상형이 딱 저런 분이요. 돈 많고 명 짧게 생긴 사람. 내가 딱 결혼을 해갖고 제일 사랑받는 남편감 다 결혼해서 다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을 다 나한테 넘기고 그 다음날 눈 깜빠지는 인가. 허벌나게 난 좋아하네. 아이고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오빠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호라부지 마누라 있어 없어? 있어? 어우 개불은 접신을 잘못했나? 지금 혼자인가? 아 지금 오늘은 혼자 왔는가? 아, 그래? 다 우리 여기 계시는 샤머님들 서방님이 밖에 나가면 다 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오. 알았시오? 오빠 오늘 만날까? 아? 내가 전화번호 줄라니까 전화번호 입력해. 몰래 주니까 019 588에 1919 글로 전화해. 알지? 내가 군영령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오빠 알았지? 우리 오빠가 신청한 노래 내가 조금 이따 해줄라네. 조금 이따 해주고 천년지기 먼저 할라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천년지기 뭔 뜻인지 알죠? 몰라? 어머 이런 무식한 것들. 세상에. 자 죽을 때까지 그래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인생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를 잘 봐. 그리고 친구들 잘 새겨. 알았죠? 괜히 이상한 친구 새겨갖고 보증서 갖고 폐가 망신당하고 막 이러지 말고. 알았죠? 자 갑시다 천년지기. 우리 우정의 자는 높이
언니가 앉아.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주셔. 아이고. 어서 이렇게 많이 주셔. 고마워요. 내 이따 한번 줄까? 아? 내 이따 한번 줄까? 됐어? 주고 싶어도 안 돼. 내가 오늘 생리순이라. 아우, 야. 어우, 나 기분이 막. 여기는, 남성분들이 참, 대세인가 보소. 가부들이 그 재진 것들은 별로 무리 안 줬네. 박수만 치고 막 그 시기는 할 줄 알지, 지랄. 박수 안 줘도 돼! 박수 치지 마! 그치? 개뿔. 나 물 한 방울만 먹고 하려네? 이거 내 거 아니오. 그러면 기분도 좋고 온 게 신나게 한번 내가 놀아볼라네. 신나게 놀고요. 전부 다 아우 북을 안 가졌는데 내 가위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여러분들 딱 즐겁게 해줄라니까. 아이고 자 힘들어 죽겠네. 가자 신나게 한번 가자. 박수 한번 치고.
그 거울 있는 사람 없어? 어우, 나 눈 탱이 마스카라가 번진 것 같은데. 어우, 내가 원래 얼굴로 먹고 사는 년이야, 내가. 그지? 어머, 어머, 웬일이야, 이 과부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이고, 웬일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그래. 아이, 뭘 이런 걸 줘. 안 줘도 돼. 아이고. 아이고, 공연하러 왔는데, 이런 걸. 나 페이지 바꿨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금속이랑 목 터줄 건데, 산타를 주고 지랄이야. 어머, 고맙네. 사랑하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이게 정이야, 이런 게 정. 에? 아, 거울. 아유, 뭐래. 거울 여기 갖고 왔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야, 매니저. 이제 보따리 싸라.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가자. 더 해봐야 개고생이야.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얼굴로 처먹는 그 산후년이랑 얼굴 관리 좀 하고 들어갈라네. 야, 마스카라 번졌잖아. 아이고, 내가 진짜. 여자는 갖고 해야 돼. 그지? 소방이 바람나는 이유는 괜히 소방을 욕하고 바람난 그녀를 욕할 필요가 없어. 나를 욕해. 집구석에서 어? 머리 대급박도 한 2, 3일에 한 번씩 감고 집을 푹푹 쳐갖고 그리고 그냥 다 팅팅 늘어진 옷이나 입고 어? 세수도 며칠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소방이 집구석에 일찍 들어와서 괜히 부리밥 쌀밥 해주길 바라지 말고 맨날 소방 들어오기 전에 밥 맛있게 차려놓고 주둥이에 고추장 좀 바르고 어? 어, 눈탱이에 좀 페인트 좀 칠하고 어? 좀 불판대기에다 어? 좀 그저기 어? 자, 분칠까지 좀 하고 이러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소방이 바람 날 일이 없어.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오네. 아니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만. 요즘은 집구석에 들어오니까는 안 되더만. 그게 그래서 어, 딱 이셔. 60대, 70대, 50대 할아버지들이 공원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50대 아저씨 왜 두들겨 막 왜 울고 있냐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았대. 왜 두들겨 맞았냐. 밥 차려달라고 밥 좀 달라고 했다고 두들겨 폈대네. 그리고 60대 아저씨는 야 그 새끼야 그래도 너는 낫다. 나는 TV 자면서 숨 쉰다고 두드려 패더라. 그러지 마. 그 70대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 야, 너네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드려 패더라. 요즘 그렇게 우리 남성분들이 살기가 힘드네. 돈은 죽어라 벌어다 주고 내 인생 없이 살다가 다 늦게. 그러니까 우리 만화님들 우리 서방님들한테 잘하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굶어 뒤지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다 서방님 덕분이요. 안 그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서방님을 위해서 자 밥도 먼저 드시라 그러고 차를 타도 먼저 타시라 그러고 자 이부자리를 깔아도 먼저 주무시라 그러고 맨 나중에 뒤질 때도 먼저 뒤지라 그러고 얼마나 하죠? 안 그러게 내가 이렇게 주둥아리 떨는 시간은 내가 좀 숨 좀 돌리는 시간이야. 어떻게 좀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네. 응,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저를 보러 오시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아유, 우울증이 다 고쳐졌대. 우울할 때 내 유튜브로 내 공연을 보고 있으면 그냥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그래갖고 너무 고맙다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봤더라도 자 오늘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 있으시면은 제 공연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자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 오빠 오빠 우리 손봉이 오빠 우리 손봉이 오빠가 초대를 해갖고 오셨네. 어. 야, 그래도 이 나이에 어. 오빠 소리 들으니까 좋죠? 그치 오빠? 어, 그래. 어느 누가
감히 우리 군수님한테 오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군수님, 아이고 군수님 소리 많이 들어봐도 오빠 소리는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오늘 한껏 불러드릴게 오빠. 삼아 오빠 자 안동역 한번 갑니다. 안동역. 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니터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는요. 네, 모니터 앞에 자 저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뭘 이런 걸 주고 그래. 이럴 때 빨리 주시는 거예요. 저 모니터 앞에는 좀 이렇게 좀 나와주세요. 자, 2선 뒤로 나와주세요. 다 2선 뒤로 나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전, 여러분들 안전 위해서 그럽니다. 네, 2선 다 뒤로 나와주세요. 여기 이 앞에 계신 분들 앞으로. 네. 그 스피커에 계시면은 이 스피커 전파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서 있으면 생리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남성분이 쓰면 전파를 타갖고 고장나버립니다. 중간다리. 그러니까 절대로 앞에 스피커 앞에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렁들 도망가요. 안동역 한번 갑시다. 자, 여기 예산이니까 예산역으로 갑시다. 예산역으로. 자, 박수를 세트에 나한테 박수하게 주십시오. 나가서 주는 건 안 돼요.
우리 귀때기에는 우리가 나기 최고인 거야. 그렇지요? 네. 야, 그래도 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근데 내가 기분이 막 나네. 자, 지금부터 약속한 대로 스트립쇼를 하려네. 스트립쇼 자, 하려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안돼! 어, 안되겠다. 저탱이 반을 짓구석에 놔두고 와갖고 안되겠다. 그치? 그래도 저를 인해서 한 번씩 웃으셨죠? 한 번 웃으면 엔돌핀이 엄청 돌아갖고 엄청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 그냥 하하하 한 번씩 웃으면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저하된다고 하니까 웃음처럼 보약이 없습니다. 비싼 돈 줬고 보약 해먹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하하하 웃으면 그게 바로 보약입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웃는다. 아시겠지? 하하하. 정신 나간 것도 겁나게 많네. 그렇게 웃는 거야. 그렇게. 자, 웃으면. 아유, 서방아, 집구석에 있으라니까 못 알아나왔어. 내가 돈 벌어서 간다니까. 어? 우리 서방이야, 우리 서방. 아, 쪽팔려 죽겠네, 지랄하고 들어가라니까. 내 돈 벌어서 들어갈게, 어디 가? 어, 그래. 미운 사람! 한번 갑니다, 미운 사람. 가자. 뮤직 스타트.
아우 겁나. 잠깐 진실해. 아우 뭐 이런 걸 드세요. 안 줘도 되는데. 아우 침만 줄 줄 알았더니 개프라 이런 스커트를 이것도 몰라요. 아우.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놀아도 돼. 응. 이제 놀아서 응. 그래 언니 놀자 봐. 놀자 봐. 아니 오빠 앉아도 돼. 아니 아니 앉아도 되는데 그냥 취약 받는 것 같아갖고 내가 무슨 아무튼 고마워 오빠. 오빠도 예산 사시나요? 응. 아우 역시 예산 사시는 분들 저 아니 소방아 앉아도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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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니 나를 좋아하시는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아니 아버지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오빠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아니 오빠 차비 써 차비 아이고 차비 쓰세요 차비 아, 아유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잠깐 일로 오세요. 아버지 내가 이거 받아쓴 게 응, 아버지 갈때 차비하고 가셔. 응, 그래 응, 차비하고 가셔. 응, 차비하고 가셔. 아, 괜찮아? 야 그래도 좀 젊다고 자존심 있네 지랄하고. 돌아보지 마라 지금 신났다. 아이고 난리났다. 횡재했다 이거. 야, 아버지 응, 건강하시고. 자 응. 이렇게 응.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우리 그지야. 응. 아, 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빠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에? 12월 달에 장가 가요? 오빠 몇 살이요? 아, 얘기 안 하냐? 아, 증상 보니까 한 꽤 됐구만. 43? 43이요? 어, 아, 그래? 43인데 되게 사갔네? 아니, 아니야. 그래, 알았어. 축하드립니다. 12월 달에. 야, 아무튼. 잘 사세요. 행복하게. 내가. 추억이 많아요. 제가 결혼에 대한 추억이. 응. 응. 내가 특기가 결혼이고 취미가 이혼이고. 그래서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해갖고. 응. 자 우리 소방받아 지금 5만 원 받고 난리가 났다 지금. 브레이크 댄스도 치고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응. 아, 우리 긴 얘기를 이따 다방에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응, 그러게. 응. 응. 오빠 이거 갖고 가라 그냥 고마워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오빠 우리 긴 얘기는 이따 다방에 가서 우리 둘이 커피 만지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쌍화탕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쌍화탕도 아마 괜찮아 지금 나한테 빠져갖고 환장을 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이해해 어쩌죠 그래 어, 자 그러면 아무튼 근데 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신났어 지금 그냥 아이고 저 심정을 압니다. 마음은 지금 펄펄 날고 싶은 거야. 응. 내 몸이 고장나갖고 지랄하고 그냥. 응. 그래서 세월 이길 장사 없다 그럽니다.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응. 지금 내가 건강함을 행복해 하시고 내 건강함을 부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야. 건강한 것이 부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기 뭐야? 응. 병원 특실에 정말 어,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하는 특실에 누워서 링게를 받고 있으면 뭔 소용이야. 가진 게 없어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지구경하면서 박수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부자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건강을 나는 최고의 부자다 생각하시고 그걸로 행복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가자! 뮤직큐 스타트!
와서 오늘 정말 긴 시간 즐겁게 행복하게 공연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예산 군수님, 우리 황선봉 우리 군수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 덕산 우리 600년 전통을 잘하는 우리 덕산 온천도 자 많이들 사랑해 주고 우리 예산 사과 많이들 드셔보시고요. 아까 내가 쭉 얘기했지라? 네. 또 애워야 되네. 그리고 우리 유일의 황새공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우리 또 아름다운 또 예당호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수덕사 한 번씩 정말 예서 깊은 곳들이 아주 많고 구경할 곳들이 많은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에 오셔서 자, 한 바퀴 쭉 도시고, 지금 집구석에 올라가려고 환양으로 걸러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막힌다네. 그러니까 가지 말고 구경할 거 다 하고 그러고들 올라가시면 천천히 마음을 천천히 갖고 삶도 마찬가지요. 천천히 조급해하고 욕심만이 내봐야 다 내 것 안 되네.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한번 움직이면서 구경할 거 다 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또 저 옆에 보면은 또 우리 품바 각설이들도 공연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우리 선배님들이 공연하고 하니까 가서 구경도 하시고 자 재미나게 노시다가 천천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자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도 버들이 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연 올려드릴 거 감사드리 약속드리고요. 우리 예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산 홍보대사가 될라네. 그러니까 나 혼자 될라네. 예. 자, 아무튼 우리 군수님 이야 우리 모든 자 이 축제를 자 관할해 주신 모든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들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품박의 디바, 품박의 오드리에퍼, 품박의 정말 아이돌, 그리고 품박의 홍진영, 장신영, 이런 수지가 다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드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팀,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가셔야 된다고. 예. 근데 지치지도 않고 어디서 트럭이 타고 갔대. 저기 오늘 좀 다 됐습니다. 즐거웠어요. 요거만 지금 클로즈. 어디 팬들이 정말?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무사. 아유 아유. 들었어. 죄송합니다. 헛손가락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 어서 그래. 빨리 출발하셔야 돼.